아, 너무 기쁜 일입니다. 네, 지난 10일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하나의 이제 장르가 되어버린 네. 봉준호 감독이죠. 그의 영화 기생충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깨고 세계 영화사에 정말 큰 획을 아, 긋고 네. 돌아왔습니다.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이죠.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올해 아카데미 최다 수상 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상 소식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사무실에서 소리를 아, 맞아. 질렀어요. 아니, 다들 그랬을 거예요. 네. 작품상을 비롯해서 네 개예요.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작품상, 그러니까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, 각본상,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 등 네개 부문을 수상을 했는데요. 이번 수상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101년 한국 영화 역사뿐만 아니라 92년 전통의, 그러니까 백인 남성주의다라고 사실은 비난까지 받아왔었던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썼다라는 평가를 현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. 네. 좀 가장 신기한 게 비영어 영화잖아요. 근데 이게 작품상을 받은 게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라고 들었어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까지 석권한 것은 그러니까. 이 아카데미 역사상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기생충이 이 세계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은 확실하다고 할수 있겠죠. 나그 시상식에서 들려준 수상 소감이 또 명대사 같았거든요.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준비하셨나요? 네, 그럼 시상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. 이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. Foreign Language에서 International로 이름이 바뀌었는데,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.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,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.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.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.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. Thank you. 네,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함께 만든 배우 그리고 스태프들이 모두 와 있다라고 하면서 배우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. 우리 모든 예술가들에게 찬사를 보낸다. 내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제작사 그리고 배급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공을 돌리기도 했었고요. 사실 봉준호 감독하면 이제 수상소감 장인이라고 그쵸. 저희 기자들끼리는 부르고도 있는데 마지막에 영어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오늘 밤은 술 마실 준비가 되어 있다. 내일 아침까지 말이다라고 얘기해서 현장에 있었던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멋지네. 그리고 봉준호 감독 아내와 아들이 눈물 흘리는 장면이 또 보였잖아요.